지금이라도 ESG한테 잘못을 사과할 수 없죠. 내가 흔들리면 원스식권 전 직원이 흔들려. 그 직원의 가족들은 또 몇 명인지는 알아? 기업이 왜 욕을 먹는지 알아? 누나처럼 변명하기 때문이야. 회사를 위해서라고 말이야. 직영점에서 일 시킨다면서? 제일의 간섭 마시라고 했죠. 점장 될 거라고 큰소리 친다던데? 점장 자리 못 줄 거 없어요. 우진 씨 데려오는 값이에요. 앞으로 결혼하면은 우진 씨네 가족들 볼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? 진아, 아무래도 안 되겠다. 뭐가요? 여은이하고 결혼 관두자. 어머니, 혜수야, 너 깨어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. 뭔데요? 다시 돌려놓을게.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.